저희 이제 그 오늘 강의 제목이 초발 환자의 병치료와 생활관리이고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쭉 대강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주로 초발 환자들이나 그 가족분들의 경우에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 당사자가 보이는 지금 이 문제가 이게 증상인지 아니면 뭐 사춘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이는 일시적인 문제인지 그런 것, 그다음에 입원을 시켜야 하는지, 입원을 시킨다면 어떤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입원시켜야 하는지, 입원 기간은 얼마 정도인지, 정신과 약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약을 몇달 동안 먹어도 도대체 왜 낫지 않는지, 왜 변화가 없는지, 뭐 퇴원 후 증상이 없는데 이제 퇴원 후에 증상이 깔끔하게 없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도 왜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하는지, 약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재발하는지, 약을 먹지 않으려는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병 인정 안 하고 약안 먹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지요. 그 다음에 퇴원 후에는 어떻게 환자를 돌봐야 하는지, 약물 치료 이외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가족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당사자 스스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튼 이런 점들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뽑아본 게 가장 중요한 질문 6가지라고 해서 요 순서로 강의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병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병의 조현병이라는 병과 조울증이라는 병의 증상과 진단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약효와 부작용 유의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발병 원인. 또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무엇을 치료의 목표로 해야 되나 하는 것이고요.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치료의 방법이죠. 당사자가 낫기 위해서 스스로 당사자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가족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런 순서로 오늘 강의를 해나가려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 자료를 제 욕심을 내서 꽤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강의를 하다가 보면 어쩌면 끝까지 못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마지막 6번 증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은 다못 다룰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로라도 일단 포함을 시켜두는 게 혹시라도 못 다루더라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포함을 시켜뒀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 있는 모든 내용은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한 200편가량 올려뒀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으로 검색하면은 전부 다 제가 이전에 했던 강의들이 떠 있으니까 혹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저 부분은 좀 자세히 이야기해 줬으면 싶었는데 간략히 말하고 지나갔다든지 또는 설명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제 유튜브 동영상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병이란 무엇인가 해서 증상과 진단에 관한 것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조현병의 경우에는 다섯 가지 증상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환각, 망상,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뒀는데,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다섯 가지입니다. 그리고 환각, 망상, 와해된 사고 또는 와해된 언어라 하죠. 그 다음에 와해된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 이 다섯 가지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나타나면 우리가 그걸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해요. 6개월 이전까지는 우리가 조현 양상장애라고 임시적인 진단을 붙여요. 조현병 비슷한 문제인데, 하여튼 아직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할수 없다 할 때는 조현 양상장애라는 진단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예를 들어 단기정신병이라고 해서 이런 정신병 증상이, 여기에 조현병 증상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정신병 증상이라 하거든요. 이 정신병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깔끔하게 한한달 이내에 없어진다. 요럴 때 우리가 단기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상세 불명의 정신병, 이런 진단명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정신병 증상을 분명히 보이는데 조현병이라고 아직까지 확정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할때 상세불명의 정신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신병 증상들 중에 다른 건 없고
오직 망상만 있다. 이럴 땐 우리가 망상장애, 오직 망상만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의처증, 의부증 같은 경우, 그럴 때에는 망상장애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각각 뭐 아시겠지만 간단히만 이야기하자면 환각이라고 하는 건 오감에 다 가능하지요. 감각 자극이 없는데도 감각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흔한 게 환청이고, 조현병의 경우에 환청, 그다음 환시, 환후, 환미, 환촉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 하잖아요. 거기에 다 그게 가능합니다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망상의 출발점은 관계사고인데요. 서로 관계가 없는 걸 자꾸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망상의 출발점인데, 이 망상들 중에서 그러니까 가장 흔한 게 우리가 피해망상, 그 다음에 또 흔한 게 과대망상, 그 다음에 색정망상이라 해서 뭐 아이돌, 가수 누가 자기를 좋아한다, 서로 결혼하기로 했다, 뭐 이런 망상도 요즘에는 흔하죠.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등등 그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것을 우리가 망상이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와해된 사고, 와해된 언어라고 하는 건 말을 횡설수설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 뭐라고 뭐라고 나한테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뜻을 알 수가 없는,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와해된 사고, 와해된 언어고, 그 다음에 와해된 행동이라고 하는 건 상황에 매우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이렇게 강의실인데 강의 듣다가 말고 갑자기 막 벌떡 일어나서 혼자서 밥 먹으라고 중얼거린다든지, 여기서 막 드러눕는다든지, 옷을 훌러덩벗어 제친다든지, 이런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와해된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의욕이 없는 것. 아무 의욕이 없어서 꼼짝을 안 하려 하죠. 그러면 이제 가족분들은 흔히 게으르다 하는데, 게으른 게 아니라 의욕이 없는 거예요. 목욕, 자기 방 청소 안 하는 건 물론이고, 목욕도 안 하고, 또 머리도 안 감고, 이도 안 닦죠. 몇 달씩 이도 안 닦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음성 증상이 오면. 하여튼 밖에도 안 나가려 하고, 집안에서 짝을 안 하는 거죠. 손 하나 갖다가 하는 이런 게 이제, 그리고 얼굴 표정이 없다거나 감정 표현이 없다거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음성 증상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크게 봐서 우리가 이제 음성 증상 빼고 나머지 네 가지를 전통적으로 우리가 양성 증상이라 하는데, 양성이라고 하는 건 플러스란 소리예요. 더 많다. 보통 사람들은 없는데 그런 게 있다든지, 또는 보통 사람들도 그런 게 있더라도 보통 사람은 조금 있는데 그게 정도가 심하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그걸 양성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음성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네가티브, 그러니까 양성은 영어로 포지티브, 그러니까 더 많다, 더 적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 이야기예요. 음성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없다, 내지는 보통 사람들과 훨씬 적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 표정, 보통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있잖아요. 말을 해도 대화의 음색이 있잖아요.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없다, 대화의 음색이 없다, 높낮이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음성 증상이고, 그 다음 이제 의욕. 우리는 뭐 그래도 눈 뜨면 밖에 나가려 하고 사람도 만나려 하고 뭐 하고 등등 하는데 그런 게 일체 없다, 이런 게 이제 음성 증상이죠. 보통 사람들은 있는데 없다, 또는 보통 사람들보다 현저히 적다. 이제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양성 증상, 음성 증상이라고 나누는데, 최근에 와서는 양성 증상에서도 다시 환각과 망상, 요 두 가지를 양성 증상이라 하고, 와해된 사고, 언어, 그리고 와해된 행동, 요쪽은 우리가 와해 증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는 인지 증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인지 결함 증상 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와해 증상이라고 하는 이쪽이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장 옛날부터 이야기하던 미쳤다, 소위 미쳤다, 정신 나갔다, 정신줄 나왔다, 넋이 나갔다 하던 이쪽이죠. 그래서 이 와해 증상을 보이면 사람들이 금방 알죠. 이거는 뭐 어른들이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저 사람 미쳤다, 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와해 증상이네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와해 증상의 겉보기에는 가장 현란하게 드러나는데, 와해 증상이 약만 먹으면 불과 보름이면 제정신이 돌아와요. 빠르면 보름, 아니면 한 달, 길어야 두 달이면 바로 정신 돌아와요, 와해 증상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입원시키지 마십시오. 강제 입원을 시키는 경우는 하나는 위험할 때, 자해의 위험이 있을 때, 아니면 심각한 타해. 심각한 타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칼로 사람을 찌르겠다, 뭐 이런 정도의 심한 폭력, 극기 나오거나 할 때, 그런 위험할 때는 이거 강제 입원을 시켜야지 돼요. 위험한 거 무조건 강제 입원을 시켜야지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족분들에게 권하는 게 집에서 애들이 폭력을 행사한다면 바로 112 신고해서 바로 입원시키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말로 심하게 욕한다, 이런 거 정도는 폭력이 아닌데,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집에 부모를 때린다든지, 다른 식구들을 때린다든지, 이러면 그거는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그때는 무조건 입원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런데 그런 위험한 경우 빼고는 다른 경우에는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강제로 약을 먹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권고지침이거든요. 그건 뭐 제 개인적인 권고지침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다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 위험한 것 아니고는 강제로 하지 마라. 항상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줘라.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안 그렇죠. 위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망상이 있다, 환청을 듣는다 막 이러면 자기는 입원 안 할라 하는데 강제로 입원시킨다든지, 자기는 약 안 먹으려 하는데 뭐 어떻게든 강제로 먹이려고 한다든지, 안 되면 막 주스 같은데 몰래 약을 타서 먹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권고예요. 왜 그런가 하는 건 뒤에 자세히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런데 제가 위험한 경우에는 강제로 입원시키지만 그 이외에는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강제로 약을 먹이면 안 됩니다 말씀드리는데, 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예외라고 하는 게 와해 증상을 보일 때는, 이때는 본인이 판단을 못해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제 입원시키셔야 됩니다 하는 거죠. 강제 입원을 시키든 아니면 가족들이 집에서 환자를 감당해낼 만하면 무조건 약을 먹이십시오 하는 거예요. 약만 들어가면 한 보름이면, 열흘에서 보름이면 애가 말짱해져요. 말짱해진다는 게 뭐 아주 말짱해진다는 게 아니고 애가 이제 대화가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 이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나타날 때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진단합니다. 우선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고, 그 다음에 조울증.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울증은 흔히 알잖아요. 보통 기분에 있다가 심각하게 우울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그러니까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회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이 왔어도 예를 들어 직장인이 그냥 꾸역꾸역 직장을 다닌다 이러면 이제 어찌됐건 그 가벼운 우울증 내지는 뭐 중등도의 우울증이지 심한 우울증은 아닌 것이죠. 어찌됐건 직장생활을 꾸역꾸역 한다, 가정주부가 우울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밥도 해먹이고 집안 청소도 하고 자기 기능을 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뭘 할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약을 먹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상담을 받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강제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 정도는 아닌데, 이게 이제 사회생활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우울해가지고 직장 출근을 못한다, 그래서 뭐 직장에 휴직하는 건 괜찮은데 때로는 이제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주부도 너무나 심각하게 우울해서 뭐 석 달씩 넉 달씩 애들 밥도 못 해준다, 아무 손 하나 까딱 못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심각한 우울증이죠. 우리가 이 진단 기준 DSM-5라고 하는 진단 기준에서 규정하기는 2주 이상 그런 심각한 상태가 나타나면, 심한 우울증이 나타나면 그걸 우리가 이제 우울증, 주요 우울장애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주요 우울장애. 그 다음에 조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조증은 기분이, 일반적으로 이제 기분이 붕 뜬다, 기분이 변덕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인데, 그렇게 DSM-5에 의하면 일주일 이상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그걸 우리가 이제 조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보통은 기분이, 조증을 기분이 뜨는 걸로 설명을 하지만
저는 조증의 핵심은 기분이 아니고 에너지입니다. 이야기하거든요. 에너지가 만땅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확 동원되는 시기가 조증의 시기이고 우울증은 에너지가 확 빠지는 시기가 우울증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조증 시기에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에너지가 확 동원됐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잘 쓸 거냐 생각하면 생산적인 대로 에너지가 들어가면 이 시기에 엄청난 일들을 해내요. 몇 달만 공부하면 성적이 쫙 올라가요. 시험 같은 거 쳤다 하면 붙어요. 조증 시기에 공부에 필이 꽂히면. 또는 예술하는 사람들은 음악 작업이나 미술 작업 같은데 이런 데 필 꽂히면 예술 작품이 막 나와요. 그 시기에 되면 양도 많고 작품의 수준도 엄청나게 좋은 수준의 작품들이 막 나와요. 소설가들 같으면 짧은 시기에 소설 하나를 집필을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쓰는 방법을 몰라서 이게 엉뚱한 대로 가게 되면은 사고를 치는 거예요. 돈 사고를 친다. 이성관계가 문란해진다. 또는 막 쓸데없이 일을 막 벌리려고 해서 일을 쓸데없는 일들을 엄청나게 벌린다. 그 다음에 충동조절 장애가 동반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막 흥분하고 해서 사람들하고 싸운다. 어떤 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경찰서를 가게 된다. 에너지를 잘못 써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조울증은 시속 300km, 400km 나가는 자동차를 가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속 300km, 400km 나가는 차를 가졌으면 사실은 좋은 차거든요. 운전자가 운전 기술이 있으면 운전 기술이 있다는 건 자기 자신의 특성을 잘 알고 이 조울증이 뭔지를 잘 알고 자기 자신의 특성을 잘 알면 운전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만땅으로 올라오는 시기에 생산적인 데에 쏟아부어서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엄청난 업적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데 불행히도 운전 실력이 미숙하면 그러니까 이 병이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면 시속이 300, 400 나가면 차 옆으로 맞거나 받겠죠. 그래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조증이 올라오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브레이크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시속 300km, 400km로 차가 달리는데 스스로가 브레이크를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럼 옆에 누구라도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느냐면 같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증 시기에 싸우면 무조건 독약이에요. 싸우면 사고를 두 배, 세 배 더 많이 쳐요. 절대로 진정이 안 돼요. 조증 시기에는 살살 달래야 돼요. 살살 달래서 해야 되는데 곧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조증 시기는 에너지가 만땅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증 시기가 되게 되면 당연히 잠 하루에 한 3시간, 2, 3시간밖에 안 자요. 그래도 몸이 안 피곤해요. 에너지가 동원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 억수로 빨라요. 목소리가 당연히 커지죠. 우울증은 그 반대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말수가 적어지지만 조증은 말수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그런 시기이죠. 그런 시기인데 이게 조증이 나타나는 시기가 있고 보통 기분인 시기가 있고 우울증으로 빠지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동영상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선순환, 악순환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선순환으로 가는 사람들은 조울증이 있는 사람 같으면 1년에 9개월 정도를 경조증 상태로 보내요. 경조증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병을 잘 아는 사람이 경조증 상태가 되게 되면 일을 엄청 잘해요. 자기 대인관계도 엄청 잘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엄청 잘하는 거죠. 잘 지내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9개월을 경조증 시기를 보내다가 우울증은 1년에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로 짧게 와요. 이게 우리가 1년 단위로 오는 사람도 있고 2년 단위로 오는 사람도 있고 3년 단위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 주기가 6개월 단위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건 그 다음에 조증이 왔다고 반드시 우울증 오고 또 조증 오고 우울증 오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주로 보면은 우울이 사실은 더 많이 와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리고 조증은 어쩌다 오는데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순환 속에 있으면 1년에 9달이 우울 기간이에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달 조증이 오는데 그때 한풀이 하듯이 자기가 온갖 사고를 다 쳐대는 거예요. 우울 기간에 그 못하고 지냈던 것들을 조증 기간에 다 사고를 쳐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조울증 있는 사람들은
어떻 이건 조현병도 마찬가지고 조울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없앨 거냐를 고민하면 안 돼요. 어떻게 없앨 거냐가 아니라 어떻게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할 거냐. 지금 악순환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안 좋은 쪽으로 사고를 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선순환으로 가게 되면은 조현 특질도 상당히 좋은 강점이 많은 특질이고 조울 특질도 강점이 많은 특질이에요. 어떻게 하여 선순환으로 가게 할 거냐. 그걸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조증과 우울이 서로 이렇게 조증이 올 때도 있고 우울이 올 때도 있는 이런 병입니다 하는 것이고 흔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울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조증보다. 그래서 우울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처음에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어느 날인가 조증이 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조울증으로 진단명이 바뀌게 되죠. 그런데 조울증에 쓰는 약과 우울증에 쓰는 약은 서로 정반대로 작용해요. 그래서 조울증 환자한테 우울증 약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은 병이 치료되는 게 아니라 병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조울증 환자한테 우울증 약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본인이 힘들어할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조울증 환자한테 우울증 약을 쓰기도 하는데 자기가 참고 견딜만 하면 조울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우울 기간이 와서 아무리 우울증이 심하더라도 참고 견딜만 하면 우울증 약을 안 쓰는 게 좋아요. 사실은 우울증 약을 쓰면 안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에 조증이 더 자주 온다는 거예요. 조증이 그런 반대작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조울증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조울증에 1형, 2형, 순환성 장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1형은 뭐냐면 이 조증 시기에 정신병 증상이 동반이 되면 그게 1형이에요. 앞에 우리가 조현병에서 봤던 이 환각, 망상, 와해된 사고, 언어,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있는데 근데 이거는 안 와요. 다른 건 안 오는데 환각, 환청이나 환시라든지 망상이라든지 이런 게 동반이 되면 요게 동반이 되면 그게 양극성 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조울증이라는 건 일반적인 이야기고 정식 진단명은 양극성 장애인데 양극성 장애 1형이라고 할 때에는 조증 시기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환청이 들린다든지 또는 조증 시기에 망상이 생겨서 과대망상 같은 거. 내가 예수다. 내가 뭐 무슨 부처다. 내가 무슨 신을 받았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다. 뭐 등등 별의별. 그래서 저희 상담실에 있다가 보면 우리 예수님 많이 만나요. 자, 예수라고 주장하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 다음에 부처님도 많이 만나고 득도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요. 내가 다 뭐 보면 다 안다 하고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조증 시기에 이런 게 환청, 환각이라든지 망상이 같이 동반이 되면 그게 1형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와해된 사고나 조증 시기에 와해된 사고나 와해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하기로 순수한 조울증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조현병하고 조울증하고 두 개가 겹쳐 있는 게 있어요. 같이 있는 게. 그걸 우리가 조현정동장애라 그래요. 조현정동장애라 하는데 조현병하고 조울증이 같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겹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조현병 하나만 해도 골치가 아프고 조울증만 해도 골치가 아픈데 조현정동장애는 두 개가 겹쳐 있으면 이거 엄청 골치 아픈 거 아니냐.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또 흔히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조현병은 더 심한 병이고 조울증은 좀 가벼운 거 아니냐. 또 우울증은 그거보다 훨씬 가벼운 거 아니냐. 병을 이렇게 등급으로 생각해. 우울증은 제일 가벼운 거. 조울증은 그거보다 좀 더 심한 거. 조현 양상장애는 그거보다 더 심한 거. 조현병은 그거보다 더 심한 거. 거기다 조현 양상장애는 두 개 겹쳤으니까 제일 심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병은 어느 게 더 심하고 어느 게 덜 심하고 그런 거 없어요. 말하자면 우울증보다 조울증이 더 나쁜 거다. 이런 거 없어요. 오히려
조울증이 우울증보다 훨씬 좋은 점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울증은 에너지가 떨어질 때만 있고 에너지 올라올 때가 없으니까 자기가 조울증 환자처럼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써서 업적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덜 갖게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조울증의 경우가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아까도 시속 300km, 400km 나가는 차입니다. 라고 제가 비유를 했잖아요. 이런 차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엄청 좋은 거죠. 운전 실력만 있으면 보통의 차보다는 300km, 400km 나가는 차를 가지고 있으면 100km로 달려야 될 땐 100km로 달리다가 그 다음에 300, 400 달릴 땐 300, 400 달리는 거죠. 훨씬 좋은 건데 왜 문제가 되느냐. 자기가 이거를 컨트롤을 못하니까 자기가 몰라서 증상을 내가 증상을 잘 관리하고 내가 내 삶을 잘 관리하면서 살 줄 알면 되는데 증상에 휘둘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울증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우울증도 꼭 나쁜 거 아니에요. 조울증도 조증기간 있고 우울기간 있다 했잖아요. 우울기간은 나쁜 거 아니에요. 우울기간은 재충전하는 기간이고 반성하고 점검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울기간을 잘 지내고 나면은 삶이 한 단계 더 성숙되고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전에 자기가 일하던 방식보다는 훨씬 더 일을 더 잘하게 되고 이전에 대인관계 맺던 방식보다 사실은 훨씬 더 대인관계를 잘 맺게 돼요. 우울기간을 생산적으로 보내게 되면. 그런데 다들 우울기간을 비생산적으로 보내는 가장 큰 그게 뭐냐면 우울기간에 되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거든요. 이것만 하고 우울기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끝없는 고통 속에서만 보내다가 우울기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우울기간에 잘해야 되는 거는 자기가 자기 방어를 잘해야 돼요. 절대로 자책을 하면은 자책을 하는 걸 자기가 방어해낼 줄 알면 우울기간을 잘 보낼 수 있어요. 충분히 나무 그늘에서 앉아 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충분한 휴식과 충분히 쉬면 에너지가 다시 차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잘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방금 제가 우울증 이야기를 했는 이야기는 우울증보다 조울증이 더 나쁜 거냐? 일반 사회적으로는 보면 우울증은 우리가 누구나 다 우울증은 한두 번씩 가벼운 우울을 경험하니까 우울증은 다 사람들이 양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조울증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이제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결혼 상대자다 라고 할 때 저 사람하고 결혼해도 될까? 뭐 이런 집안에서도 그렇고 뭐 사고 치는 거 아닐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우울증은 그래도 가벼운 병이고 조울증은 심한 병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각자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병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병이라고 하는 거를 병이라고 하니까 병이라고 하는 거지 저는 이 병이라고 하는 거를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하나의 기질적 특성 성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우울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조울증이 오는 사람들은 양극성 장애가 살다가 오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조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현병이 살다가 오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조현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질이 어떤 거냐 하는 건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일단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면 그래서 이제 조울증에 아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했잖아요. 하나가 1형, 하나가 2형, 그 다음에 순환성 장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조울증과 조현병이 함께 섞인 게 조현종동장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하던 이야기가 조현종동장애가 두 개가 섞여 있으니까 이거 제일 골치 아픈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현종동장애 같은 경우에는 조현병이지만 조울증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한 군데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유리한 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조현병 같은 경우에도 조울증이나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은 조울증은 그래도 얼마나 괜찮을까. 조울증은 왜냐하면
조증 기간이나 심한 울증 기간이 아닌 때는 멀쩡하니 사회생활을 하고 할 거 다 하거든요. 멀쩡하게 지내는 기간이 많다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조현병 부모들이라든지 또는 조현병 당사자들은 조울증은 조현병보다 가벼운 병이라고 생각하고 조울증이 있으면 좀 수월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꼭 그렇지 않아요.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대인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서워서 집안에 틀어박혀서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거기에 비하자면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겁을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씩씩하게 돌아다니니까 수월해 보이지만 대신에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의 부모들로서 제일 걱정이 뭐냐 사고를 쳐대는 게 문제라고요. 돈 사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별의별 사고들을 쳐가지고 오만불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런 집들에서는 좀 조현병 당사자들처럼 좀 그냥 얌전히 지내면 좋겠다. 사고만 안 치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각자마다의 색깔이 다르다. 우리가 과일이 다 서로 종류가 다르듯이 맛이 다르듯이 음식이 서로 다 종류가 다르고 맛이 다르듯이 이런 우울증이나 조울증, 조현병 또 조현정동장애 이건 다 서로서로 다른 과일과 같은 거예요. 다 서로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보통 사람들보다 못한 거냐?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고유의 색깔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보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예를 들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뭐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 나름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색깔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이 조현 기질이 뭔가 조울 기질이 뭔가를 잘 파악을 하고 자신이 성격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자기 스스로를 관찰하는 삶을 살면 오히려 자기 색깔을 잘 살려서 보통 사람들이 못 해내는 걸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럴 생각을 애초에 안 한단 말이에요. 병이 발병하면 누구도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주질 않거든요. 병원에 가면 무조건 하고 이건 잘못됐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보면은 약을 먹여서 없앨라 하고 무조건 하고 없앨라 해요. 자, 조현병 없앨라고 한다고 없앨 수 있는 거냐? 없앨라고 한다 해서 없앨 수 있으면 뭐 저도 없애라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초발 가족들의 경우에는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10년, 20년씩 지금 환자를 돌본 가족들은 이게 약으로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라는 걸 알거든요. 없앤다라는 데 초점을 두게 되면 쉽게 표현하자면은 증상을 없애겠다. 없애는 데만 초점을 두게 되면 증상만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서 그 사람의 재능도 없애버리고 삶에서의 즐거움도 없애버리고 모조리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암도 마찬가지잖아요. 암세포 죽이겠다고 항암제를 과도하게 투여하면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라 멀쩡하던 세포도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증상을 없애겠다면 증상 하나만 없애는 게 아니라 그의 재능도 없애는 게 되는 것이고 그의 삶에서의 즐거움과 기쁨도 없애는 게 되는 것이고 그의 개성을 없애는 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로 그냥 흑백의 삶 저는 그렇게 비유하는데 총천연색의 우리 칼라 테레비를 보고 살 거냐 흑백 테레비를 보고 살 거냐의 이야기인데 칼라 테레비를 보면서 살 수 있는 삶이 흑백 테레비를 보면서 사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증상을 없애는 데만 초점을 두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조울증 약으로 증상 없앨 수 있느냐 조증 뜨는 거 우울증 뜨는 거 약이 들어가면 조증이 덜 뜨게는 만들어줘요. 우울증도 덜 가라앉게 만들어줘요. 이건 중요해요. 너무 확 떠버리면 자기 스스로 제어가 안 되니까. 그런데 덜 뜨게는 만들어주지만 약 먹는다고 조증 안 오느냐 우울증 안 오느냐 천만의 말씀 약 먹어도 조증 오고 우울증 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안 오게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조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조증 기간은 어떻게 보내는 게 현명하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가족도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울증 기간도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건지를 알고 본인도 그걸 알고 가족도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고요. 물론 자세하게 그 증상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뒷부분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진단에 대한 조현병이란 이런 병입니다. 조울증이란 이런 병입니다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건 주요 증상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요 증상이라는 게 있고 부수 증상이라는 게 있고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당사자들이 보이는 문제 또는 걱정거리에는 뭐냐면 우리는 다 이걸 뭉뚱그려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요 증상, 부수 증상,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있는데, 자, 진단이라고 하는 건 주요 증상만 가지고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조현병이 뭡니까 했을 때 다섯 가지 증상,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이 다섯 가지 정신병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나타나면 요게 조현병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다섯 가지 증상이라고 하는 건 주요 증상이에요. 자, 조울증에서는 조증 에피소드, 조증 사파가 있고 우울 사파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그러니까 주요 증상이에요. 이것은 주요 증상인데 우리 당사자들이 주요 증상만 있느냐 또는 진짜 그것 때문에 괴로우냐? 아니죠. 그것보다도 훨씬 더 괴로운 게 따로 있어요.